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여호와여,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영광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나이다. 그런데 뱀이 이 땅을 삼키고 영광을 가져갔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 죽으라고 보내서 영광을 찾으시려고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불려왔으니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에 것 찾아서 세상이 뒤집어질 때 위에서는 새 시대 안식을 누리게 복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0장입니다. 12절입니다.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그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눈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이 불꽃 같다 했어요. 하나님은 천재 충만한 신이고 이 땅도 우리 마음속도 다 보고 계세요. 그게 죄를 지으면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보고 깨닫는 눈이 있고요. 봐도 못 깨닫는 눈이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도요. 세상 못 보는 눈이 있어요. 그 무슨 눈이요? 세상 못 보는 눈. 장님이지 장님. 소경. 그 눈을 봐도 글씨를 못 보는 눈이 있어요. 그 무슨 눈이요? 무식해 눈이지 무식. 안 배우시니까. 배우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세상 지식 배워요. 육신의 눈은 땅의 것만 보는 거고 영혼의 눈은 전 세계를 다 보는 거예요. 하늘 세계도 보고. 그 성령이 오면요. 보좌가 보이고 성경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제가 보이고 예수님 동생이에요. 어젯밤에 추웠어요? 더웠어요? 어? 왜 더웠어요? 안 삶 있어요? 왜 더워? 왜 덥냐고? 답을 하라고. 왜 더웠어요? 이 바보야. 여름이 더워서 모든 식물이 열매 빨리 맺으라고 하나님 예를 붙였지. 그럼 식물이 열매를 맺혀야 시집갈 거 아니에요? 응? 복숭아 따와야 먹지. 그러면 식물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씨 없는 게 없어요. 씨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만 무화과만 꽃이 안 피고 씨는 속에 들어있어요. 안 보여. 그 모든 이 생물들은요 두 가지 작용을 해요. 네? 낮에 밤에 달라요. 역사가. 자, 땅에 심은 씨앗은 싹이 나서 자라는데 낮에는 햇빛을 받아요. 응? 그래야 일을 해요. 열 받아, 열. 밤에는 탄소 동작용하는데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낮에 햇빛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밤에도 더웠단 말이야. 그렇게 식물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빨리. 그래서 가을이 더운 거예요. 여름 가을이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 열매가 예뻐요 보기 싫어요? 왜? 날 따다 먹고 시집 보내달라는 거야. 살만 먹고 씨는 땅에 심어달라는 것이 식물의 소원이에요. 그 여러분도 시온산에 첫 열매 돼야 되죠. 그 열 받아야 돼. 그래서 마귀가 막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해. 마귀가 열 났다고요. 사탄이가 용이. 그 성경은요 빨리 성경 봐. 성경. 그 성경으로 이걸 불을 꺼야 돼요. 마귀를 물리쳐야 돼. 자, 공중건세의 용은 세상 건세를 가졌는데 힘이 굉장히 세요. 이 땅에서 마귀 이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담부터. 근데 위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러 왔어요. 이기고 또 이긴다. 우리 제단이 또 이기는 제단이요. 그럼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신 말씀이 마태 16장에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천하, 하늘 땅을 다 네 소유가 된다 할지라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죠. 그 땅의 기회, 생명의 기회. 생명의 씨앗이요. 그 사람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라. 그래서요? 이름을 남기라. 호랑이 죽으면 가족을 남기라. 그 세상 속담이요. 우리는요, 예수를 씨를 심었기 때문에 예수 씨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 13장에 씨 뿌리는 비 했잖아요. 씨가 떨어졌는데 돌짝밭에, 가시밭에, 길가밭에, 옥토밭에. 씨는 같은 씨요. 밭이 달라요. 그 옥토밭에 쓰러지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혀. 그러나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은 열매를 못 맺혀. 왜? 뿌리가 박힐 수가 없어. 그게 택한 사람은 야곱은 옥토밭이고 에서는 길가밭이란 말이에요. 축복이 없어. 하나님이 복을 줘야 받지 복 안 주면 못 받아요. 그럼 지금 이 땅에 큰 소리 친 사람이 부자요 가난뱅이요? 큰 소리 친 사람 부자들이죠. 가난뱅이는요 이 땅에 없어서 가난해. 그래서 멸치천대 맞고 무시당해가 쫓겨나. 예수님 불쌍해서 그 사람들 택해서 복 주는 거예요. 그 가난이 복으로 바뀌어져요.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 네 생물이 밖에가 몇 개요? 네 개잖아. 한 개 빠지면 못 가지. 자전거밖에 몇 개요? 두 개지. 보통 사람 자전거 못 타요. 연습해야 되지. 그 자동차밖에는 네 개인데도 운수를 배워야지 못 배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역사인데 보좌에서 어떻게 하는가? 내 생물들이 네 가지 바퀴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신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가면 따라가. 그게 우리에게 보여진 교훈이요. 그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야 시온산에 첫 열매 된다. 그게 계시록 18장 5절이요. 첫 열매 들리면은 예수만 따라가야 돼. 그 예수님 우리 보고 있어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워요? 엄청 더러워? 다 썩었어? 쓸모가 없어? 선악과가 퍼졌어? 선악과 바이러스가 우리 육체를 죽여놨어? 예? 그래서 육체는 한계가 한계. 더워도 못 참고 추워도 못 참고. 근데 변화가 되면요, 덥고 추운 게 상관없어. 초월이야. 그 우리도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렇게 계시록 3장 라오데교회야. 라오데교회야. 안약 써서 발라 눈도 너 눈이 없어 소경이야. 오늘 교회들이 세상만 보지 성경을 못 봐요. 그 방송국에서 유명한 사람 불어서 방송시키잖아요. 뭐냐 돈 많이 버는 사람, 출세한 사람, 이긴 사람이죠. 그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쫓겨난 사람 불러다 거기 선전해야 돼. 진리 때문에 맞아 순교자 들다가 강구해야 돼. 방송에서.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도 반대로 간다고요. 교회도 반대로 가요. 부자고면요 한영의 교회에서 노숙자면요 가락해. 예수님 노숙자 찾아갔어요. 유대인들 부자들은 예수님 받아주지 않았지 독살 새끼라고. 그게 눈이 뭐냐? 보는 게 눈이잖아요. 눈은 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성경 봐도 뭔지 모르면요 영적 소경이요. 예? 그럼 지금 이 시대가 목사님들이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아볼까요? 이사야 42장 보세요. 하나님은 3대 역사를 하시는데 종들은 따라가질 않아요. 하나님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응? 42장 3절 보시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 사람이 예수님인데요. 상한 갈대는 죄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살려주러 왔어요. 또 꺼져가는 등불요. 기름 쳐서 불 다시 살리러 왔어요. 진리로 공의를 베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죽였죠. 잡아 죽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이 없어요. 세상 눈은 있어도 예수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서남북으로 천국복음 개혁했어요. 유대인만 믿는 하나님을 이제 이방사도 믿게끔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됐어요. 근데 이제 종말에는 9절인데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는지, 이거 1절에서 8절까지, 6월절 오순절 이루어지면 세 번째는 초막절이 이루어져요.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새 일이 뭔지 몰라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지금 숨어 있어요. 초막절에 나타나서 5개월에 열매 맺는데, 새 일을 반대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 눈이 있나 없나 없다 했어요.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누굴까?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뭘 모르면은 새 일.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밖엔 다 소경들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 이 본문을 인정해야 돼요. 그 여러분은 영적 눈이 떨어졌지요? 그 세일이 들려요? 귀가 열려서. 세일이 보여요? 하나님 뭘 구한다고? 세일을. 그 눈이 열린 거요. 그 이따 똑같은 시대 살면서 똑같은 성경 믿는 교회가 세일을 안 전하는 거야. 그 뭐요? 소경 겸허거리야. 그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은 율법을 전해. 십계명 전해. 근데 예수를 안 전해. 그 소경이요. 그 시대마다 소경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 19절에 소경이 누구냐? 하나님이 문답해요. 하나님이 물어보고 답을 줘요. 귀머거리가 누구고 소경이 누구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이 하나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지금 새 일을 모르면 소경 귀머거리, 새 언약 모르면 소경 귀머거리, 새 시대 모르면 소경 귀머거리, 구의사 모르면 소경 귀머거리, 마엘살란 하스하스 모르면 소경 귀머거리. 그 우리 교회도 소경이들이 있어요. 이 재단의 사명이 뭔지, 스룹바벨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겠지. 눈에 보여요, 구의사가. 노한지 70년 회복이 보이냐고, 여섯가라 일장이. 강복 70년이 아니에요. 그 가짜요. 그 마귀 소리예요. 응? 8.15가 내일 모레 오잖아요. 남북 통일 될 같아? 천만의 말씀. 세계 통일이 40년 전에 벌써 왔어요. 스가라 1장에. 하나님이 와서 측량한다, 인친다니까. 8.15가 인치는 날짜요. 예? 8.15가 다섯 개요. 예? 자, 45년 8월 10일 강복이요. 우리 일본에 잡혔다, 풀려나 그 강복이요. 우리 한국만. 북한도, 남한도 강복절이요. 근데 68년도 이내리 목사님이 8.15의 세임을 받았어. 그 다음에 세일 교단을 창설할 때 8월 10일 총회 날이요. 예? 자, 강복절. 이 목사님이 총회, 세일 교단 총회 날짜를 8월 15일 하나님 줬어요. 다 그분이 8월 15일 세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75년도 8월 15일 전삼년이요. 그리고 한국은 8월 15일이 막 꽃이 핀 거야.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공개 안 했어요. 그러면 8월 15일이 일본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지. 한국은 살아났지. 그러면 75년 8월 15일은 마귀는 망했지. 그럼 수륩바벨 뭘 또 내놨지. 그러니까 이것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마귀가 없으면 절기가 안 돼요. 싸움은 상대가요, 상대가. 에덴에서는 뱀이 있어야 아담이 일거리 있지. 뱀 없으면 아담만 만나 먹고 자야 돼. 예수님도 사탄 만들었는데 뱀을 예수님 대적으로 만들었어요. 사탄이었으면요, 예수님 이 땅 올 필요가 없어요. 안 와도 돼. 그렇게 마귀한테 잡힌 자기 백성을 찾아오고, 죄값을 치르고 죽고, 부활해서 갔다 갔다 데려온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시는데 보좌에서, 내 생물처럼 눈이 가득해요. 그럼 우리 마음도 우리 생활도 생각도 다 살펴요. 근데 부끄럽죠? 순종 못하니까. 고집이 남았잖아. 내 마음대로 보는 대로 말하고. 그게 큰 걱정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 지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야곱을 피로 샀는데요. 저기요, 자꾸 뱀을 따라가요. 나 안 따라오고. 그게 오늘 따블리시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건세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네가 피로 산 백성을 찾아오라고. 그것이 철장 건세요. 근데 여전히 건세 받았지요.
그런데 요한에게 줬어요. 야, 이 책이 철장어제 책인데 이 책을 받아 써라. 그래 써놓고 그 죽어버렸어요. 요한 사도가. 그걸 아무도 몰라. 요한 계시록 이날까 2000년 몰랐어요. 그런데 인회장에게 야, 네가 이름이 유성인데 그 깨지 안 되니까 네 이름은 보아네게야, 네자야. 그래서 충청도 가면요, 이 목사님 호적이 이내자라고 개명이 돼 있어요. 개명 이름 고쳤어요. 이 법적인 이내자요. 그 7년 동안 수도원 공부하고 인을 쳐서 나왔다고요. 그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데 막에 용이 강하게 나와야 빨리 열매를 맺혀. 안 잡혀 먹으려고 막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젯밤에 날이 더운 거예요. 빨리 열매 맺으라고. 그 육적으로 오늘 가서 복숭아냐, 어젯밤 더웠냐, 되게 덥더라. 그래서 빨리 열매 맺혀가지고 날 따다먹고 씨만 좀 땅에 심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새실이 씨가 돼야 돼요. 열매가 돼야 되지, 안 되면 이제 씨가 안 돼요. 계란에 씨 있어요? 계란 속에 씨가 있어요? 봤어요? 봤어. 책에 나와. 그 계란에 씨눈이에요, 씨눈. 알건도 있어요? 흰자도 있어요? 노란자도 있어요? 속껍데기 있어요? 겉껍데기 있어요? 그게 하나의 계란이요. 한개 얼마요? 700원이요? 얼마? 계란 한개 얼마 냈고? 안사 먹어봤는가 봐. 아, 30개에 5천이면 얼마냐? 130원이다. 하여튼 모든 물질에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 몸값은 얼마요? 700원이야? 수도 못 쳐. 너무 비싼 거야. 영원히 하나님 가시사지 생명의 씨앗인데 돈으로 계산 못하지. 그다음에 13절에요. 내가 들으니 자 우리 형님 에스겔이가 2500년 전에 보좌에서 음성을 들어봤어요.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칭하며, 바퀴 사명은 뭐요?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면 빼버려야 돼. 그래서 자전거나 자동차는 전부 다자가 있어요. 그 공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가볍게 하고, 옛날에는 다야 속에 주부, 이 보드란 고무 주부 있어요. 요즘 그거 없어졌어요. 노주부야. 그게 껍데기 그게 뭐 주부 같이 하는 거야. 그 탄탄히 만들어서 링에다 박아가지고는 바람만 집어내면요, 바람 안 빠지면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못이 찔리면요, 바람이 빠지잖아요. 그럼 또 떼붙여야 되지. 그 밖에 사명 뭡니까? 밖에를 사다 공주 달아놓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 없지. 돌려야 되지, 돌려.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사람을 통찰하면은 하나님이 쓰는 천사, 내 천사, 내 생물, 선악, 특별한 천사요. 그 군대 천사는 미가엘이고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쓰는 내 생물 천사 되었고 선악이라 하는데 네 개요. 왜? 동서남북을 다 살펴야 돼. 그래서 생물이 사람 같은 생물 있죠.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 허락해야 되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그 다니엘이 사려고 그래갔죠. 사람 같은 생물이 다니엘 사랑해. 그러면 사자가 땅에 있는 사자 보고 야, 이 사람은 하나님 종이니까 잘 대접해 보내. 알았어, 잡아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자 같은 생물이 이렇게 명령하니 땅의 사자가 쩔쩔매는 거예요. 예? 그 보통 사람은 위에서 명령 안 내리면요 안 지켜요. 그다음에 하늘의 사자 같은 생물이 다니엘을 참수하던 간신배지, 간신배 원수들 그 처자식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에 하늘의 사자 같은 생물이 야, 이번에는 너희 먹잇감이야. 다 잡아먹어도 된다.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잡아먹었어. 그 하나님이 지키면은 원수가 우리를 손못 대고 그 공산당 푸틴 들어올 때에 사람 같은 생물이 야, 푸틴아. 그 수륩바벨은 내 종이니까 손도 대지 마. 알았어요 하고 앉았어. 알았어요? 그 위에서 명령이 내려야 돼. 그래서 위에서 오는 역사
인간들이 못 당하리 짐승 사상망해 후에 막심하리로다. 흑검을 끄던 원수들이라. 그 땅 일곱 머리 짐승은 야곱을 위해서 존재해요. 시온산 정부를 도와주는 막대기지 저들이 소망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은 예수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소망장이요. 성령이 예수가 보낸 성령이요. 그 성령 받아야 예수꾼이지 교회 다니면 예수꾼이 아니에요. 성신 받았어요? 받았지요. 성신 받으면 입에서 뭐 나오냐? 주여 나와. 안 받으면 마귀요. 돈이요. 세상이요. 성신 받으면 보자요. 이렇게 나와. 달라. 소속이. 예? 얘가 태어나면 출생증과지요. 예? 아, 어릴 때는요. 한 50% 죽어요. 10명 태어나면 5명 죽어야 돼. 그때 사나가면 뭐 어린애 무덤 애축이 많어. 그래서 태어나도 출생증 안 해요. 3년 기다렸다가 안 죽으면 할라고. 그래, 뭐, 우리 또래 거의 나이가 2살, 3살 많아요. 호재에 비쳐서. 늦게 했거든, 출생을. 요즘은 나기 전에 벌써 출생해버려. 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왜? 빨리 학교 보내려고. 참 욕심 많다. 그 죽으면요. 사망신고에 돼, 또. 육적도 그렇다면은, 영적도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출생신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다 지워버려. 생명책. 심판책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만 아니고, 하늘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고, 없으면 마귀 백성이에요. 예? 세상에 새롭게 되면은 생명책에 있는 사람만 그거 가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가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 공부해요. 야, 보잘 보니 밖에가 돌아간다. 나도 교회를 돌려야 되겠다. 내가 교회가 집사니까, 교회를 멈추면 안 되니까, 전도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돌아가는 게 희생이요. 그 밖에가 많이 따라서 아주 새 바퀴야. 예? 밖에가 따라야 돼. 바짝 따라야 새시대 간다고요. 그 첫째면은 그룹이 얼굴이, 그룹 얼굴. 둘째면은 사람 얼굴. 셋째는 사자 얼굴.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그 이 땅에 동물이나 모든 전체를, 이 지상의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바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 그룹과 생물이 같지요? 응?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에서는 천사요. 그룹들이 행할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게 예수님이 움직이면 사도들이 따라가야 되고, 이제 재림 때는 선지들이 따라가야 돼요. 선지서가 16권인데 이걸 다 먹고 움직여야 돼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려가려 할 때에는 바퀴가 그 곁에 떠나지 아니하며, 바퀴는 항상 붙어야지 빠지면요 못 써요. 응? 자동차 고장나면 바퀴 빠져나가죠. 그럼 다른 바퀴가 꼽아야 돼요.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게 주님이 가면 나도 가고, 주님이 기다리면 우리도 기다리고. 지금 주님이 기다려요. 시련 기간이라. 지금 악마 득세요. 지금 마귀 때요. 마귀가 발악을 해요. 지옥에 잡혀갈지도 모르고 발동해. 그 마귀가 쓰는 사람은 불쌍해요. 누군데요? 강대국들 일곱 머리 열불. 응? 이방 종교 불교. 저 불교 부처가 장가가요? 아, 저 중이 장가가요? 중이 가정생활해요? 그런 것도 있겠지. 그 가짜 중 있지. 근데 진짜 중은요 신부도요 결혼 안 해요. 근데 가짜 신부는 결혼하고 살아. 그러면은 평생 머리 갖고 목 닥쳤는데 지옥 가요. 그 알면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김진규는 중하다가 집어치우고 신학교에서 목사 됐잖아. 목사가 30명이야. 중목사가. 불교 가서 목 닥치고 불경기를 봐도 마음이 기쁨이 없어. 자꾸 우울증만 생기고 걱정이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금원이 다른 중 모르게 교회 가서 요한복음 얻어다가 입을 덮어서 보는 거야. 속에서. 그 요한복음 3장 버리게 뜨끔해. 그 빛이 왔어.
예수 빛이. 그래서 중복버스 던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 부흥사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종을 찾아와 일을 시키려고. 근데 여러분 구의사제들 종으로 택해 불러왔다고요. 그러면 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는 척 해야 돼요? 저 삼촌 벌초해볼까? 내 삼촌 벌초하고 처갓집 삼촌 벌초는 다르죠? 무덤이 달라. 처갓집은 남이거든. 그래서 날 봐요. 벌초는 낫으로 풀배지요.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삼촌은 앉아서 무릎 꿇고 배야. 이렇게 싹싹싹 배야. 근데 처갓집에 가면요. 무릎 안 꿇어. 서서 낫으로 그냥 풀 꼴대기만 치는 거야. 그러시고 가자 다 했다. 그게 뭐냐? 처갓집 무덤이야. 그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써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한대, 보상. 하나님 일을 무릎 꿇고 땀을 하면요, 면류관 씌워준대. 그 하나님 일을 최삼조 볼치 안식을 하면요, 안 준대. 쫓아내버린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요, 하나님이 부른 종이 있어요. 모세가 율법 종이죠. 몇 명이요? 한 명. 근데 마귀가 공격하니까요, 80노소 장가갔어. 구수여자. 그게 백성들이 뭐라 할까요? 말을 못하겠고, 야, 율법 받은 대표가 장가갔다. 구수, 까만 여자한테. 말은 못하지만 마음에 원한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아론도 자기 식구니까 말했어요. 가까우니까. 모세야, 너 왜 결혼한 거야? 그게 할 말이 없어요.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유구원이야. 그게 하나님이 와서 대변하는 거야. 모세야, 너 형제들이 공격했지? 내일 좀 만나자 해라. 그 세 사람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 하나님이 다짜고짜로 누굴 책망했어요? 아론! 미리암! 이유 없어. 너 왜 내 종을 비방하는 거야? 네가 내 종이냐? 너 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사명이 달라. 모세는 내 종이고 너는 이 땅에 사람들의 종이야. 사람들 종이 뭐요? 대제사장, 선지자, 미리암은 선지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 특별한 사명이요. 그대 땅에 있는 선악가가 공격하는 거요. 그 모세가 말 못해. 하나님 와서 신방에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게 우리 사진이요. 우리 이내자 목사 똑같아요. 이내자 목사님이 세상 사람 아니요. 내자요, 내자. 사도요한의 동생이요. 그 태어나기는 북조시 났으니까 이사 41장 25절에 내가 한 사람은 북방에서 오게 했다 했어요. 그게 추석을 보니 예수님이 북방에 왔대. 이 동방 역사가요, 재림 역사지 초림 역사가 아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 미가 5장에. 예? 근데 신학자들은 모르니까 성경을 전부 예수께다 거는 거예요. 전부 예수께. 그래서 이재만 목사도 우리 세일교단 총회장 했는데 고신학교 고신대학의 목사거든요. 고려파에 그분이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를 범했다. 그 누구냐? 예수님이래. 근데 싸웠어. 목사님, 예수님이 죄를 지었어요. 글쎄, 신학교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주석이 그래요. 그 주석에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 안 써. 네, 따라합시다. 세포도주는 세포대에 헌포대에 뭔데? 터져 포대가. 그게 은혜 시대 목사님들은 헌포대야. 그 순이란 것은요, 세포대야. 난 은혜 시대 목회 안 했어요. 왜요? 세포대 때렸고. 그 하나님 가는 길이요. 그 마귀는 사명이 뭐요? 예수 왕국 이루는 사명이요. 그 마귀는 죄를 지켜야 예수님 일가를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예수 생명 보험 같아요. 예수 생명 보험 들면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보험금 내야 될 거 아니야. 보험 들면은 그 힘쓰고 애쓰니 그래서 보험금 내는 거야. 그 주님이 만왕 오실 때에 주님의 쓰임 받은 사람은 왕권 주고 마귀가 쓴 사람은 때려 부수고 지옥 보내 버려. 그 마귀 종이 좋아요, 주의 종이 좋아요. 그 마귀 종도 필요해요. 다 주의 종이면 마귀 종 없으면 주님 일 못해.
그 가룟 유다 누구 종이요? 가룟 유다 마귀 종이요. 근데 예수님 제자라니까요. 그 우리 교회도 가룟 유다 있어요. 몇명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괴롭혀. 알게 모르게 그게 마귀요. 수륩바벨은 주님이 머리돌 준 사람이요. 다림줄 줘도 도장을 맡겠어. 그 마귀는 그걸 깨부수는 게 마귀요. 예? 알아들어요? 여기 큰 전쟁터요. 새일의 전쟁터. 정월달이 끝나지만은 이 역사가 본부에서 내려온 역사요. 그 구장에서 이 세상 대표가 몇 명이요? 또 까먹었어? 어제 봤는데 6명. 그한 사람은 못 차서 허리에 먹그릇 찼어. 그 사람은 가는 배워대었지. 그 사람은 에시겔이요, 수르바벨이요, 인애자요. 그럼 다섯 사람은 살륙하는 기계 행구까지 해서 큰 무기를 그 오대강국이요. 이사십구장에도 다섯 세금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 구원자 있죠. 중앙재단에. 그 합하면 여섯 개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날 그냥 이걸 몰라서 못 전했어요. 그래 75년도 깨닫고 전하잖아요. 그 밖에가 가면 우리도 가야 되죠. 그래서 따라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성령이 바울에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 그거 안 먹고 못 사잖아. 그러면 먹고 일하라 이게. 17절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그내 생물체는 신이 가는 대로 밖에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한 단체거든요. 연합단체. 이는 생물의 신이 밖에 가운데 있습니다라. 그 밖에도 신이 와서 돌리니까 우리도 성신이 와서 돌아가지. 성신 안 받으면 주님 일 못해요. 조금 하면요 짜증스러워. 주님 일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광고도 안 하고 칭찬하라 에이 기쁘다 반한다고. 예? 그러면 안 되고 칭찬 안 해도 기뻐서 성신이 기뻐서 일하는 것이지. 막 힘들고 돈도 들고 피곤해도 성신이 신인데 그 성신을 받아야 주님 일꾼이지. 못 받으면 안 돼요. 불평군자야, 원망군자야. 18절 여호와 영광이 자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셔요. 영광 받으려고 이 땅을 만들고 뱀 만들고 선악과 만들고 아담 만들어 선악과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책임은 사람이 져야 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으니까. 근데 그 보상은 해줘야 돼요. 내가 만든 사람이 넘어졌으니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애들 밖에 나가면 자빠지 안 자빠져? 잘 자빠지죠? 그래서 무릎 꿇고 코 깨고 막 피나잖아. 그 엄마가 잘 됐다. 니 맘대로 해요. 그걸 버립니까? 가서 안아줍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 사랑이요. 그래서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밖에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왜 보좌를 두번 보여줍니까? 1장을 보여줬지요. 10장을 또 보여준 것은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교회를 이렇게 섬겨라. 내 생물체가 섬기듯이 하나님 섬겨라. 즐겁게 섬겨야 돼요. 마지 못해서 해야 돼요. 늘보가 나무가 하루 걸리 하루. 그 시대가 또 하루 또 내려와야 돼. 노랑진 수장산 가면요 새벽에 저 바다에서 개가 톱밥에 얹혀 들어오거든요. 이놈이요 이렇게 움직여 죽은 개발 같이. 느리면 행동이 빨라야 되지 느리면 안 된다. 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밖에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이 함께가요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지요. 이름이 뭐요? 임마누엘. 뜻이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신단 말이죠. 영어로는 투게더야 함께. 투게더 아이스크림 있죠? 사서 봐서 씁쓸하지? 달아.
그 함께 먹는 거죠, 단 거는.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역사의 출발점은 서방이요, 동방이요, 동방. 창세기 2장 8절도 에덴 동산이 무슨 방이야? 동방이요. 그 이사 55장에 18절에 서방 사람이 들떠들떠로 왜? 동방에 신이 나타났어. 신의 사람이 나타났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래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동방의 다른 천사가 해돋는 동방에서 나와서 인을 치지요. 우리 제단이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게 이사야도 생물을 봤고 에스겔도 뭐 요한계시록의 사도요한도 우리가 생물이 움직인 대로 이 땅이 움직인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 재단이 감춰졌어요. 지렁이가 됐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말라케. 이사 49장 뭐 전투에 감춰놨어요. 그 언젠가는 쓰겠지요. 준비된 종을. 근데 스가랴 세 보니까 언제 쓴대요? 스가랴 몇 장 몇 절에 유다로 활을 당겨서 헬라를 쳐. 9장 13절이지. 스가랴 9장 13절에 그것이 초막절 날이요. 우리는 초막절 전에는 못 나가요. 짓밟혀 지뢰 같이 자꾸 밟히면요 열 받아. 그래서 열이 터지면 나가는 거예요. 그 핍박을 많이 받아야 역사가 커요. 그 핍박이 저주요 복이요. 그 마태 5장 몇 절이지? 11절에서 여덟 번째 복이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자, 에스겔이가 보좌를 보고 알았어요. 그럼 에스겔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도 순종했어요. 그 에스겔 집에 부인이 죽었어요. 24장에 갑자기 선지자 사모님이 세상 떠나서 그 하나님이 알려줘서 야 너 마누라 사랑하지? 예, 나도 예루살렘이 내 마누라인데 죽었어. 그렇게 부조받지 말고 울지 마라. 죽을 거 잘 죽었어. 그 말이거든. 하나님이 아담이 뱀한테 잡혔을 때 울었을까요? 안 울었어요. 뭘 울어? 죄 짓고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는 울었어. 아버지여, 왜 날 버려요? 네 동생 사리로 가서 뭐 잔 소리야? 빨리 죽고 와. 그래서 예수님 땅에서 세 번 울었어요. 우리도 앞으로 5개월에 많이 울어야 돼요. 예? 그래서 눈물 많이 흘린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예. 이게 예수 얼굴이요. 예수 얼굴이 불과 같아. 허리 이상도 허리 이하도 단세 같아. 근데 그 예수님이 재림 예수에 하나님 심판 건세 받았어요.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이게 본부교회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설계도요. 시간표. 그래서 이 하늘 본부에서 택해 쓴 사람이 16사람 선지자가 있어요. 그들이 받은 말씀은 세상에 몰라요. 왜? 무식해서 몰라요. 영적 눈이 없어 몰라요. 세상의 눈은 떠서 박사가 돼도 성경은 빵점이에요. 근데 11장은 뭐냐? 자, 거짓 선지 심판하고 예루살렘은 430년 만에 12지파 돌아온다는 것이 수르바벨 회복을 여기 말씀해요. 회복. 그렇게 회복은 성경의 책인데 성경의 목적은 구원이요. 회복이요. 그런데 세계의 구원이지 우리 민족만 구원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8월 15일을 기해서 장로교가요. 부활절 설교 총회장 했어요. 강북 70년 남북 통일. 그 거짓말이요. 그 장도교가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70년 전에는요, 1938년도에는 27회 장도교 총회가 신사참배 하셨어. 응? 총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성이 홍씨야. 응? 홍씨야. 그런데 일본에게 절해서 총회장이
그게 장로교 자격이 있어요? 장로만 최고야? 목사도 장로지만요. 장도 낳고, 응? 최고 낳고, 마귀한테 절하면 안 되지. 그럼, 내가 태어날 때인데, 그 78년 전에, 일본에 절해서 한국교회가, 남북한 모든 교회가, 장로교회는. 근데, 2013년도 부산에 WCG 또 가서 또, 가입했잖아. 그 10자 총회 했잖아. 또, 신사만 목사. 응? 그럼 금년도 15년도는 또, 8.15 광복이라고 또, 거슬하잖아. 8.15에 남북 통일되면 내 손가락 불습니다. 보세요.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명사합니까? 안 되겠다, 불쓰지. 되면 손가락 오그러지. 불못쓰게. 그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 귀신 들었어요. 귀신이 강대상 와가지고요. 쓴 건 달다, 단 건 써다 캐. 그 우리가 성경 자세히 보니까 강복은, 세계 강복은 70년에 맞는데 한국이 아니고 12지파가 다 와야 돼. 그렇죠? 근데 3월 달에 총회장이 부활 설교할 때에 성경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어느 성경 읽고 그 소리 했어요? 에스겔 37장 15절 읽었어요. 막대기 두 개 묶어라. 막대기 두 개 맞아. 유다와 에브라임이야. 근데 예수가 와서 개혁을 했어. 육적에서 영적으로. 그 누구든지 예수면 에브라임이 되고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사단 보니까 연대가 있어요. 회복 연대가. 열 지파는 아수르 가서 몇 년 종살 해야 돼? 390년. 70년 아니요. 390년. 유다는 바벨론 가서 몇 년? 40년. 그럼 390 더하기 40은 학계가 430년이야. 그게 회복이요. 그게 세계적인 예수 재림 때 회복이지. 남북한의 회복이냐 그 말이요. 이 바보야. 응? 북한의 열 지파 사러 한 지파도 안 산다. 다 죽겠다. 포도나무 잘라버렸다. 김일성이가. 그럼 북한에는 땅속의 교회지 지상교회 없어요. 지상교회는 다 마귀교회예요. 중공도 삼자교회도 마귀교회예요. 러시아도 마귀교회예요. 참성도는 땅속에 지뢰가지 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도 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근세보다 강해야 살려오지 약하면 맞아주고 그 자녀근세 은사로는 공산당 칼을 다 맞아 죽었어. 러시아, 중공, 북한에. 그렇죠? 그러면 공산당 칼보다 더 강한 칼이 철장 건세예요. 그 건세가 하나님이고 머리돌인데 그걸 감춰놨다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은 그때 초막절에 쏴락 하면서 하면요. 소련 군대가 한국에서 18만 5천이 죽어. 거기 이사야 37장 36절이요. 알아요? 그 히스기야님이 보여주고 예언했는데 다시 예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75년도예요. 그래서 징조를 줘지 풍년을. 예? 이거 심을 막 지켜요. 이 성경이 하늘 본부에서 정한 건데 이루는 건 장소는 이 땅이요. 이 지구는 운동장과 같은 운동장. 운동장에 여러 경기겠죠? 한 가지요? 학년마다 사람마다 마라톤 타고 다 해. 그것도 이 성경은 이 땅에 이루어질 말씀인데 사명에 따라서. 알았어요? 그 예언을 받는 사람은 받아놓으면 사명 끝나고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가 와서 이루면 성취되고 이기고 또 이길 때 우리 불려받았고요. 그 첫 번째 이길 때는 베드로 불려왔거든요. 베드로 바울이 그 열쇠 맺겠어. 베드로야 그 그물 집어쳐. 야 썩은 고기 그 썩을 양식 먹으면 되겠어? 사람 잡는 그물로 영혼 구원시켜서 나같이 영생 왕권 누려야 되지. 베드로가 그게 뭔데요? 날마 따라와. 그 마음이 끌려. 끌려요. 베드로 고백했어요. 선생님,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요. 그 내 생각과 정반대인데요. 지금 고기 때가요, 새벽에는 강가에 나와서, 바닷가에 나와서 먹이 잡아먹이는데, 어떤 미친 고기가 이 먹이 안 먹고 저 바다 복판에 깊은 데 있겠어요. 그게 어부의 지식이거든. 그 요즘 그 시기를 초월해서, 야, 오늘 밤에 고기는 깊은 데 있단 말이야. 넌 몰라. 한번 내려봐. 이렇게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했어요. 주여 떠나가세요. 나하고 같이 못 삽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가락했어요. 그 예수님 가기는 너는 날 몰라도 난 네 알고 택해서 왔는데 네가 날 따라와. 그 따라갔지요. 그 3년을 배웠어. 그 조금 이제 배워졌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이제 뻔데기 줄은 잡아요. 뻔데기 줄은 잡아. 예수님 저 내 형제가요 나를 자꾸 괴롭힙니다. 근데 7번만 용서해주면 되지요. 그랬거든, 7번? 7번이면 많지. 한 번도, 7번 한 번도 용서 안 하는데.
저 사람 내 이빨 빼면 나 이빨 빼야 돼 가서. 그 율법이거든. 근데 베드로는 많이 배워서 그래도 좀 컸어.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앞에서 주름 잡아. 예수님, 나 7번 용서하면 될까 하면 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은 고소하고 책망 받았어. 뭐, 7번이 뭐, 이놈아! 이런 망신 7번이야. 그 7천은 49야, 거기. 한정 없이 무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18장에 부자가 예수님 찾아왔지요. 그래,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이 빚을 졌잖아. 하나님께 갚을 거 없지? 내가 갚으러 왔다. 그 너희들도 형제들이 빚진 거 있지? 그다 받지 말라케. 따라 합시다. 너희가 배고파?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의 허물을 용서 안 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안 한다. 안 한다. 그 여러분, 형제들 간에 감정이 있죠, 감정. 그 풀어. 감정 풀어. 그래야 내 죄가 하나님이 용서해줘. 그게 조건이에요. 예? 그러면 11장을 못 하겠는데, 5시, 6부이거든. 이제 10분 남았어, 10분.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자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이요. 위에서 왔어요? 땅의 사람 몰라요? 손대지 마세요. 성경 해석하지 마세요. 뭐, 기도하고 병 고치고 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예? 물론 고난이 많지. 그 성경 보면 거기 초막절 풀리, 지금 안 풀려. 고난이 계속 더 해. 왜? 고난 주면 다 도망가지. 하나님 찾겠어요? 고난이 왕권받는 길인데. 고난이 좋다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8장에는 하나님 교훈과 인도는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으니 날때부터 주님 만나까지 고난만 따라가야 돼. 그것이 야곱의 도요. 자, 우리 육신의 야곱 형님 147살에 죽었어요. 많이 살았죠? 아브라함 몇 살에 할아버지는? 175세야. 응? 이삭에는 180세야. 제일 많이 살았어. 무두세라는 몇살 살았어? 969세야. 아담은 몇 살이야? 130살이야. 여러분 몇살살 건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 제일 복 받았죠? 그런데 야곱이 고백하기를 용대가리 앞에 가서, 용대가리 애굽의 왕 앞에 가서, 여봐, 용대가리! 네가 내 아들 데려다가 총재시키지? 근데 내가 요셉을 놓고 얼마나 고통받냐 알아? 내 나이 130살이야. 험악한 세월 갔어. 나의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형이가 싸우다가 그 억울하게 또두 번째 태어나서 또 형님 발을 잡고 나오니까 형님이 바로 탁 자스레가 버렸어. 그 하나님 늦게 나가지고 부상에서 하늘의 복을, 장자 복을 딱 채워주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사람이 복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을 찾아가? 그러니까로 세상 사람은 복은 받고 싶은데, 뭐가 모르게, 오복을 말해, 오복이. 오복 알아요? 하나님은 팔복을 말씀했어. 오복이 뭐요? 수복이 다 남자야. 수, 오래 살아야 돼. 왜? 똥살 났고? 오래 살아? 부, 부자, 지옥 갔는데 부자 돼? 귀한 거, 존귀한 거, 앞으로 형무소 가야 돼. 이 땅에 출세하면요, 암살당해. 형무소가. 다 남자. 아들 많은 게 복이요? 가지 많으면 바람 잘 일 없어. 요즘은 애안 낳아요. 딱 하나 아니면 둘 놓고 그만둬. 요즘 처녀 총각은 결혼도 안 해. 왜? 귀찮대. 혼자 살아서 죽는데. 그 귀신 들렸어요. 다섯 번째 고정명이야. 부부가 죽으면 하룻밤에 깨 죽어서 같이 무덤에 딱 합장해야 돼. 그게 복이래. 그게 오복. 세상 사람 찾는 다섯 가지 복이. 따라요. 수복이. 다 남자. 고종명. 꼭 죽으라 그래? 우리는 같이 살아서 주님 올라갔고, 그게 팔복이지. 예? 자, 예수 앞으면요, 사망 없어졌어요. 따라 합시다. 나를 믿는 사람은 육이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11장 25절이야. 어디에? 요한복음. 확실하죠?
예수님이 나사로 친구 죽었어. 야, 왜 그렇게 자빠져 누웠어? 나와. 나왔지요? 며칠 만에? 4일 만에. 그 코가 썩어 냄새 나더라고요. 앞으로 부활체는요, 변화체가 돼요. 영체로. 예? 그래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 이 육원여 선악과가 썩게 돼서요. 썩었다 다시 바꿔줘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부활 변화. 그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땅에서 기록한 아니고 창세기는 모세가 썼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모세야, 모세가 창조 언제 보긴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네가 봤냐? 안 봤다. 그래서냐? 하나님이 썩을 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이는 첫째 날이다. 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그게 율법 대표 모세에게 영감을 줘서 써라 하니 붙들고 쓴 것이 다섯 권 써서 모세 오경. 그 내용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간다. 누가지? 네같이 모세같이. 예? 신명이 몇 장이요? 나 같은 선지가 온다고 모세가 외쳤어. 몇 장 몇 장이요? 18장 15절이죠. 그건 알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저 창세기 아담은 나의 표상이라. 그건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요? 명창 깡통이세? 다 까먹었어? 머리가 나빠? 5장 14절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장이 뭐예요? 표상이요. 그 구약이 바로 예수라니까요. 그 구약을 보면 내가 보여. 내가 아담이요. 죄졌어. 내가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그러면 내가 수르바벨이요. 회복될 때. 그게 복이요. 앞에 사람은 넘어졌는데 수르바벨 일으켰어. 그 수르바벨이가 예수가 보낸 도장 맡겼어. 네가 도장 갔어라. 머리돌도 써라. 다림수도 써라. 그래서 우리 재단이 머리돌 재단이요. 그래서 75년도 5.15에 이겼어요. 은빛 십자가. 8.15에 7대 한일회가 출발하는 8월 15일에 다시 연이요. 근데 왜 그 빨리 끝이 안 나느냐? 40년 됐는데 끝이 나면 안 되지. 구약에 수르바벨 성경 짓고 중단하고 성각은 몇 년 있다 졌어요. 느헤미야가 80년 후에 와서. 예? 그게 우리 거울이요. 전 3년 끝나도 5개월이 늦게 와. 알았어요? 그 75년 8월 15일 78년까지 전삼 이렇게 끝나고 전투에 감춰놓고 말씀 무장해서 마강한 살 갈아가지고 이사 49장 1절에 나를 들으라.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 내 입을 날카로 칼같이 만들었다. 전통에 감춰놨다. 그래서 전삼 1개월에 말씀 다 밝혀줬어요. 75년부터 78년까지. 그 다음에 전통에 들어갔어. 못 나가. 아소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란 올 때 기다리겠죠. 벌 하나까지 기다려. 스바랴 몇 장 몇 절이요? 3장 8절이지. 그러면 초막절에 오면 5개월 이어지는데 느헤미야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우리 모델이야. 그래서 수르바벨 와서 성전 짓고 그 다음에 457년에 아닥사사 7년에 에스라가 2차 그 다음에 445년 느헤미야 3차 와서 둘이 손잡고 무너진 성각을 짓는데 그 어려운 난공사를 52일 만에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12월 3일이지 다리오방 6년 12월 3일 12월 3일 더하기 52는 답이 얼마요? 12월 항상 커 31일이야. 그러니까 12월 딱 차고 남는 것이 24일 남아. 그게 정월 24일이요. 그거 내가 만들었어요? 다니엘 10장의 세일의 큰 전쟁은 정월 24일 끝나고 에스라 성전 건축 느헤미야 성각 화판이께 그 답이 나온다 이 말이요. 기가 막히지요? 그게 믿어져요? 못 믿어? 믿으면 큰일 나. 성실이 와야 믿어져요. 일곱 명이 와야 돼. 종에게 주는 성신, 일반 영혼구원 오순절 아니고 초막절 성신이 와야 초막절 예언이 믿어진다 그 말아요. 가만히 봅시다. 32장인데요. 예, 우리나라가요. 영적으로 에덴 동산이요. 동산에. 아름다운 동산이요. 근데 수르바벨에게 정권 대사를 줬어요. 사명을. 그 역사는 수르바벨 역사 때문에 수르바벨 같이 가야 되지 혼자는 못 가요. 그 같이 갈게요. 따로 갈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꼴이 보기 싫어서 못 가. 그러면 자기 손해지.
하늘로서 나린 불길 마귀 권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통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삼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 힘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없는 형체 되어 다른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기도 올립시다.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아버지여,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자로서서 우리 형님이 되시고 유월절 양이 되시고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셨고 성령 보내주셨고 세의를 주셨고 권세를 주셔서 영을 잡고 이 땅의 강대국 이방 종교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 왕국 건설해서 1000년 동안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쫄병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생각을 잘 살펴서 땅에 속한 거 잘라버리고 애굽의 길이 아무리 애굽의 암송아지라도 따라가면 안 되니 모세 때 60만 대중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마귀에게 끌려서 애굽의 사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다 육체가 죽었나이다. 큰 거울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싸우니 출애굽도 같이 될 것이니 우리는 오직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말씀을 돌판의 말씀을 걸머쥐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요단강 건너갈 수 있는 순회 정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